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. 이모님 친언니를 죽인 저 배도훈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이모님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요. 이해? 용서? 난 남한테 그런 거 안 바래. 우리 언니 때문에 내 인생 꼬인 후로부턴 내가 지금 와서 못할 말이 뭐 있겠니? 나 네 시아버지 윤희철 많이 사랑했었어. 네? 정략 결혼이었지만 큰딸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 언니가 윤희철한테 반했다는 이유를 그 사람 뺏겼지. 내가 원하는 건 어릴 적부터 뭐든지 다 빼앗아갔고 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 앞에서 난 그저 당했고. 우리 언니 참 잔인한 여자였지. 내가 윤희철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. 그래서 울면서 사정도 했었어. 그 사람 많이 사랑하니까 물러나달라고. 그때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. 자기랑 똑같은 모습을 한 쌍둥이인 내가 지긋지긋하기 싫다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윤희철 가져 내 가슴 찢어놓고 싶다나. 물론 네 시할머니 김명희 회장이 학벌 좋고 다소 곳해 보이는 우리 언니를 낙점했지. 지 엄마 말이라면 벌벌 떨던 윤희철도 우리 언니를 선택했고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는 것밖에 없었단다. 근데 살다 보니 들키기 싫은 내 민낯을 드러내야 할 시기가 왔네.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군요.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저랑 한마음인 척하고 사람이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? 돌아가신 어머님이 불쌍하네요. 그건 네 입장에선 네 감정이고 내 입장에선 오수양은 나한테 가해자야. 설마 하면서 왔어요. 아니겠지. 절대 아닐 거야 하면서 왔어요. 만약 배도훈한테 약점이 잡힌 거라면 우리 같이 해결하고 이모님 마음 돌이키시라고 설득하려고 왔어요. 혜원아, 난 뒤돌아보면 끝인 사람이야. 이미 작심했고 YJ 내가 가져야겠다. 대답되니? 이모님이 하신 선택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. 흠집투성이 인생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 있어.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는데 각자 할 일이나 하자. 가자, 시간 없다. 이혜원이 빼돌린 그 여자 찾아내야지.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대책 세워서 이 사건 덮으려면.